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기농기촌 노후에 딱 대비할 만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죠? 거기를 대비해서 딱 꿈에 그리던 농장, 전원주택 다 갖춘 완전히 이상적인 낙원입니다.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전원생활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기농기촌 주택입니다. 뒤쪽에 산이고 앞에 냇가가 흐르는 배산 임수격의 맥랑자리에 자리 잡은 앞이 확 트인 곳에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기농기촌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농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 틀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상거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이 한 채 나옵니다. 우리 오늘 농장은 우회전해가 들어갑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몸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2-3년 전에 이제 이 농장을 매입하셨는데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 노고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농장을 만들었는데 뭐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입구에 뺑 돌아가면서 이제 울타리도 지금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값비싼 주물대문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차고까지, 차 한 대 주차할 만한 차고까지 이렇게 건축 설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물대문이 다른데 대비해서 크다. 값비싼 주물대문을 지나서 디딤돌 넓은 잔디마당, 우측편에 보면은 소공원입니다. 완전히 정원입니다. 정원. 꽃대골이겠다, 그죠? 봄 되면은 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을꽃이 아주 예쁩니다. 장미, 저 지금 울타리 쪽에는 장미가 지금 많이 식재되어져 있네요. 또 중간중간에 또 값비싼 조경석이 지금 저 꾸며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이따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집도 멋지지만은 바로 집 옆에 이렇게 멋진 샤인머스켓, 요새 인기 최고잖아요, 그죠? 참외 수확도 참외 수확 이런 것도 이제 매상이 대단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샤인머스켓 이것도 매출이 대단합니다. 대등합니다. 요새 참외랑 샤인머스켓 지금 이제 한 1년 플러스 2년 지금 넘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일부 수확을 조금 한답니다. 후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완전히 성수기 접어들어서 수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샤인머스켓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수시설까지 지금 물통 큰 거 3통 있잖아요. 3개가 4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대공지하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통이 4개네, 4개. 물통이 4개입니다. 3개가 이거. 이것도 산락하면 비싸. 자, 관수시설까지 설치되어져 있고. 자,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 것 같아. 이 시설 갖춘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다. 자, 곳곳에 지금 밭에 아니면 잔디밭에 또 정원에 물 줄 수 있도록 관수시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집 옆에 집 우측편인데요. 이렇게 지붕을 달아내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작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식구들 오면 이제 여기서 삼겹살도 구먹고 더울 때, 그죠? 그늘을 피해서. 자, 샤인머스켓 밭으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거 시설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그 신경을 더 써가지고 걸음도 좀 많이 주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해서 2-3년 뒤에부터는 완전히 수확기로 접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기농기촌도 전원생활도 다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농기촌 농장입니다. 모든 분들이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농장이죠, 그죠? 집도 있고 농장도 있고 정년퇴직하시고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농장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집 뒤쪽에는 이 창고가 있는데요. 보일러실하고 다용도 창고하고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기름난방 하목보일러 겸용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자, 뒤쪽에 지금 하우스가 두 동이 있는데요. 한 동은 닭장이고 한 동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자, 참한 똥강아지 두 마리가 내온다고 반겨주고 있습니다. 뭐야? 어냐 어냐. 자, 저 주변에는 닭장이고 이거는 다용도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샤이머스켓 농장 바로 또 전원 별장 좋다. 으차. 잘 해놨다. 요 나중에 도로시 가지고 요 삽으로 해가지고 배감마 요 저 물 배수로만 좀 더 깊게 파면은 뭐 딴 거는 뭐 할 것도 없겠다. 요 물타리 다 처져가 있고. 자, 창고를 한번 볼까요? 자, 창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경동 나비엔 전기 온수기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뚜라미 하목 보일러 있고요. 이게 이제 창고가 지금 우리 주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용도 실입니다. 또 수납 공간이 넓어서 촌에 오면 이런 수납 공간이 많아요. 많이 있어야 돼요. 많아요 아니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촌에 오면 이렇게 창고에 쌓아둘 게 많아. 여기도 이제 강아지 똥개 하우스 하나 있습니다. 알았어. 이게는 비싼 게인데. 요 디딤돌 공사까지 싹 해가지고 좋다. 차는, 나중에 차는 몰고 이 안에까지 돌아도 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외부는 다 봤고, 또 실내를, 보고,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농기촌 주택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께서 이 집을 매입하신 지가 약 3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최고급 자재로 엄선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한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 슬라이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지금 타일 대리석으로 공사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난방은 기름 난방하고 화목 보일러 겸용입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지금 보이는 농은 지금 사모님께서 가지고 가신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여기서 북박이장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짜투리 공간 파운더룸이 있고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짠, 안방 화장실입니다. 자, 안방 화장실 봤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타일 대리석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창문 샤시 전부 LG 최고급 샤시하고 창문 다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했고, 문은 지금 다인 문입니다. 깨끗한 창, 저것도. 예. 방금창. 방금창. 저것도 LG 겁니까? 아니요, 저거는 깨끗한 창이라고 해요. 깨끗한 창. 아, 메이커 있는 그 회사인가 봐요? 예, 메이커. 이 사모님께서 저 골동품하고 다육이에 완전히 전문가십니다. 이건 거실 화장실입니다. 깨끗합니다. 타일과 지금 보니까 완전 유럽풍의 이태리식의 타일일 것다. 자, 거실 화장실 봤고요. 이 골동품은 다 가지고 가십니다. 애장품이기 때문에 매각 제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지금 전부 한샘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하이글로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구짜리 하츠꺼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작품이다, 작품. 완전 집안 자체가 작품입니다. 자, 거실 한번 보십시오. 남양의 집이다 보니까 따뜻합니다. 훈훈하고 온기가 느껴집니다.
자, 주방 바로 좌측편에 다용도, 세탁실, 뭐 김치냉장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납장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또, 아, 요 뒤에 창고로 바로 연결되네. 예. 예. 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품도 전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와, 화이트색 바닥이다 보니까 집이 엄청 밝아. 자, 그 다음에 작은 방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뭐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값비싼 꼴등품이거든요. 매각제입니다. 다육이도 지금 매각제입니다. 사모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는 다육입니다. 자, 다용도실도 이렇게 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 될 것 같다. 입주, 청소, 소독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들어오실 때 완벽하게 공사를 하셔가지고 입주하셨습니다. 사모님 뭐 비세거나 이런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농기촌 주택 실내는 다 봤습니다. 또 바깥에 쭉 둘러보고 CCTV도 예. CCTV도 두고 가실랍니까? CCTV 두고 가야지. 어디 저 어디 겁니까? KT입니까? 예. CCTV? KT인지 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외부에서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KT하고 삼성하고 같이 이제 예. 두 군데 다 해놨거든. 자, CCTV도 사모님께서 주시고 간답니다. 저거 CCTV 몇 개 달려있는데 사모님?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예. 한 200 가까이 들었겠는데? 예, 좀 줬어요. 예, 저것도 할락하면 한200 들어야 돼요, 요즘요. 자, 실내는 다 봤습니다. 외부에 샤인머스켓 농장하고 또 이것저것 보고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는 할 거 없습니다. 입주, 청소, 소독만 하고 바로 들어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방이 3개고 그 다음에 욕실 겸 화장실 2개, 난방은 지금 기름 난방, 그 다음에 화목 보일러 겸용입니다.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농장 실내도 다 봤고, 그 다음에 외부에 샤인머스켓 농장, 또 뒤쪽에 다용도 하우스 한동, 그 다음에 닭장 강아지 두 마리, 또 앞에 이렇게 강아지 하우스 한동, 차고 한동, 이렇게 이제 건물은 다 이제 구성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잔디마당, 또 그 다음에 관수시설 통이 4개입니다. 물통이 4개고 웬만한 그 샤인머스켓 물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은 뒷돈 들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집안에 입주 청소만 하고 소독만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거는 얼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빈틈이 없습니다. 집이 빈틈이 없고 깨끗합니다. 정말로 이게 꿈이 아닙니까? 은퇴해가지고 돈도 벌고 기농기촌 생활도 하고, 그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꿈같은 농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또 사무실 가서 보충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좋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농장은 그 정도로 완벽한 기농기촌 꿈같은 농장이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악면 수중리에 있는 집도 예쁘고 농사도 질 수 있는 샤인머스켓 농장, 기농기촌 꿈에 그리던 농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서계대 동산병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기농기촌 농장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성서계대 동산병원 40분, 4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장은 지금 이곳에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개구서 들어가시려면은 성주 읍내를 거치는 게 아니고 이 국도를 타고 이 국도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월암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길 찾기 아주 쉬운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구에서 들어오면은 월암면 소재지를 거치고 옵니다. 쭉 옵니다. 장산공단에 간 곳이 나옵니다. 장산공단 입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은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좌회전 우회전 하마 오늘 우리 매물까지 슝슝슝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을길로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첫 번째 주택에서 두 번째 주택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늘 우리 샤인머스켓 농장으로 슝 들어옵니다. 접근성 참 좋습니다. 뒤에 이렇게 산이 포진 데가 있고 앞에 보면은 대가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임수격의 명당 자리에 있는 이 농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장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은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동남향입니다. 정확하게는 동남향인데 거진 남향에 가까운 주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향에 가까운 주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 보면 지붕에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두 개나 있습니다. 태양광 온수, 태양광 발전 두 개 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차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통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인머스켓 농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또 하우스 두 동이 있습니다. 넓은 잔디마당에 이렇게 예쁜 또 정원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것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것에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우스가 한동 두 동이 있는데요. 요마 요거는 닭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 면적은 총 31평인데요. 요것도 지금 지붕 덮개를 달아내가 실제 평수도 크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다용도 창고입니다. 주택 외에 있는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 차고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관수시설인 저수장 총 4개 이렇게 있고 우리 샤인머스켓 이렇게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내년에 좀 따고요. 내년에 좀 수확할 수 있고 후내년 2023년부터는 정확하게 많이 수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걸음을 좀 많이 줘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샤인머스켓 농장 경영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암면 수중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경북 성주군 월암면 수중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자, 지목은 지금 대지하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하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3492제곱미터입니다. 3492제곱미터.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은 1056평입니다. 1056평입니다. 지역은 올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동네 땅값이 좋다. 계획관리지역에서 땅값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다. 알고 계시고 소축사 뭐 이런 짐승 키우는 이런 건 안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건축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허가일자는 2014년도 11월 21일 날 허가를 얻어서 사용승인 일자는 2015년도 4월 7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약 6년 된 집인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2018년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주택을 럭셔리하게
변모 시켰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그래서 입주 청소만 하면은 바로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주택은 경량철골 판넬 구조고요. 그 다음에 총면적은 103.53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은 31평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 시설비, 그 다음에 주택 리모델링비, 땅값 이것저것 딱 계산해서 딱 6억 5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그 가게 그대로 파는 거니까 참고해서 오늘 매물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요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신속 정확하게 전화 주십시오. 꿈에 그리던 정년퇴직 하시고 딱 맞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뵙겠습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